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는데요. 코어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소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장은 상회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에 양시장 오늘 영향을 좀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현재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75% 하락하면서 2,4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1.22% 하락하면서 825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차지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오후장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장 출발부터 일단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틀 연속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이제 매도 쪽의 흐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뭐 출회를 하고 있지만은 베이스리스가 이제 컨텐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한번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또 금요일에 대한 효과 때문에 조금 약간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각종 지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 좀 해당이 되지만은 안정적으로 일단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약간 상쇄를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을 좀 현재 굳이 이제 강행을 좀 해야 되냐는 어떤 회의론들이 상당히 좀 팽배를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아니면은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보거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금리 동향이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현재 이제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확전 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좌우되지 않는 어떤 관리 수준의 또 움직임이 보여준다면은 극적으로 현재 금리 현재 인상 부분들이
약간 사그라들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부분들도 연속해서 이제 크게 약간 올랐지만은 오늘 뭐 소폭 약세를 보이지만은 5일선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주도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올 사이클이 이제 상승인 경우가 올 사이클이 상승인다 하면은 보통 주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나타나죠. 근데 상승으로 계속 일자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주봉상 한번 출렁거리고 다시 한번 출렁거리고 뭐 이런 출렁거리는 어떤 마디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어떤 관점들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봉상 적산병이 나와줄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현재 5일선마다 새로운 5일 주기가 또는 5일마다 어떤 급등하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 않는다면은 현재 월요일 날도 뭐 소폭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가상 5일선이 안착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수준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주봉 완성이 좀 있죠. 그래서 양십자 도지형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추세 반전의 첫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양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최소한 주봉상으로 보면은 20주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런 선까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물론 11월 중순에 현재 미국 현재 부채에 대한 어떤 정부 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또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11월 말까지는 12월 초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거의 두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12월 달에 쏟아져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고 지금은 반등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는지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는 오늘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그런 현재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내수주 이제 식품주가 이제 저평가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식량 사료 관련주고요. 오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식량 사료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동제약입니다. 미국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페프로민 바이오가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항암제 카티를 이르면 2028년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페프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 주가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을 위해서 베트남 석유 가스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딱 한 가지 베스트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기사가 나왔던 걸 보니 베트남과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모멘텀 때문일까요? 예, 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부분들 계속해서 계속 이게 전환이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선행적으로 깔아야 될 부분들은 케이블, 그다음에 고압 전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수혜주가 이런 그 전선 관련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압선은 아니지만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전력 배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전력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LS 전선 아시아는 현재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쪽에 현지 공장을 좀 세워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개발을 현재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베트남이 알다시피 해외에 새로운 어떤 생산 공장, 그 다음에 탈중국에 대한 최대 소유주로 지금 베트남이 좀 떠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베트남이 바로 국경간 도시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베트남이 해외 수출 기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수출을 커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전력 투자, 그다음에 5G 투자에 대한 어떤 광케이블이나 케이블 쪽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왕성하게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LS 전선 아시아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7월 달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터졌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한번 크게 이제 폭발을 좀 해줬다가 한번 꺼지고 나서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계속 기나긴 침체를 보여주는데 조금 언더슈팅이 돼서 온바닥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반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이 뭐 진행이 된다면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과 수평이 되는 수렴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런 어떤 여력들이 최소한 13,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으면은 2, 3일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라 해서 제가 LS 전선 아시아를 현재 탑픽 어떤 상한가로 좀 꼽았습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케이블, 고압 전력이 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근 기사 중에 하나가 또 EU가 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향해서 2030년까지 45%로 하겠다라는 것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종 법제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18개월 안에 모든 것을 또 입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모멘텀을 같이 얹어서 간다면 베트남 그리고 EU까지 함께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오후장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종목도 두 가지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이요. 예. 얼마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예. 비만 치료제였던 위고비가 굉장히 예.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유행이었었는데 이때 예. 같이 인벤티지 랩도 비만 치료제 호재를 좀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예. 했었던 기억이 나긴 예. 하거든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예. 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예. 그 비만 치료제가 현재 글로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만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비만 인구가 한 30%를 육박하고 있고 또 몇 년 내에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인구가 비만이 될 거다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비만은 선진국 병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어떤 시호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신다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비만 치료 효과 부분들이 예, 알다시피 이제 GLP-1이라는 현재 작용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가공한 어떤 작용제를 투여를 해서 현재 사람 인체 내부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매일 과거에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위고비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약물이 계속해서 나와준 어떤 약물이 어떤 히트를 친 것이 계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더 뛰어넘는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는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는 그런 기전이 있으면은 대박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뇨병이나 고정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어떤 치료 기전의 약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라는 어떤 제형 변경에 거의 특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인지 내게 다 가져와 주면은 어떻게 쓰는지 다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벤티지 대비 치매 쪽의 약, 그다음에 당뇨병의 약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에 대한 치료 기전 거의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된다면은 위고비를 더 눈가는 어떤 치료 기준이 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올라주는 것이 성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총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을 탑3 시간에도 공개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인벤티지 랩을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 현재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돼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현재 조정을 보여주는데 60일선과 20일선의 어떤 수렴의 끝자락에서 현재 만약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원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극적으로 현재 수렴에서 정배열로 다시 한번 이게 나와준다면은 2차적인 어떤 상승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탑픽 대장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벤티지 랩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인벤티지 랩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지방간, 뭐 치매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단 비만은 다들 조금씩은 걱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총도 가볍고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노려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후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요. 예. 앞에 팜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곡물 창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 나온 최근 걸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일부 곡물이 손상은 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모멘텀은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식품 관련, 사료 관련된 종목이 급등했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오고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한 두 번 이상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의 온바닥까지 식품 관련된 종목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데 팜소리 그중에서 이제 팜소리를 좀 한 부분들은 기업 내용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순한 어떤 배합 사료나 뭐 곡물 사료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위안이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팜스토리를 언급을 좀 했는데, 팜스토리는 뭐 현재 육가공 특히 현재 돼지 쪽 관련된 그런 부분에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고요. 이지홀딩스의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물 어떤 이렇게 사료부터 해서 현재 그 돼지 현재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배양 그 현재 그 기르는 어떤 과정 부분 그다음에 도축부터 어떤 그 공급 어떤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팜스토리에 대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연해주에 또 대규모 농장 여의도 규모의 뭐 몇 배나 되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레포트리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어떤 지주회사 성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어떤 장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팜소리가, 다시 말해서 작년부터 이제 보시면은 6천 원짜리가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상황이 되고, 한번 이슈가 타고 올해 이슈가 되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낙폭화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상방가격에는 추세적인 어떤 반등들이 한 번은 약간 들어와줄 확률이 많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타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장중 조정까지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오후장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팜스토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워낙 곡물, 뭐 사료, 식량 이런 쪽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업 자체가 또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밸류를 좀 측정하면서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낙폭 과대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하기 위한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 이슈에 맞춰서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양자 컴퓨터의 플랫폼 상용화입니다. 점점 기술이 다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도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테마를 형성할 때마다 한 번씩 시세를 주긴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 분야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강연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 부분들, 핫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미 5G 통신이 현재 진행이 되면서 양자 통신 보안 쪽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한 시장을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기존 컴퓨터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의 저장 활용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은 이걸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성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암호화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암호도 단 몇 초 만에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분들이 양자 컴퓨팅으로 해킹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암호도 다 해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상이 다 걸린 거죠. 금융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로서 양자의 어떤 그 현재 그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현재 통신을 하고 유선이나 무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암호를 양자의 성격을 가지고 이 암호를 규정을 하게 되면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양자 암호 통신에 좀 해당이 좀 되죠. 세 번째는 이 양자, 다시 말해서 빛의 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검출하는 그 센서 쪽 또 분야가 3대 분야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용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된 것이 양자 암호 통신, 5G 쪽에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상용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양자 말만 나오고 5G 말만 나오면은 급등을 해주는 어떤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투자하신 분 중에서 2차 전지, 특히 이 양극재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투자해서 결국은 이제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 새로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는 신기술주가 계속해서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을 받는 것은 이게 상용화 조금씩 진행이 되면은 폭발적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더딘 분야가 바로 현재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컴퓨터를 만드는 원리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도 저장하는 부분들을 가장 현명할 것이냐 하는 건데 최근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주도를 해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새로운 큐비트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기계장치 보고 계신 것은 기계장치인데 말이 어렵습니다. 전자 스핀 공명을 이용한 주사 터널링 현미경. 굉장히 말이 좀 어렵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원리를 약간 보시면은, 현재 큐비트 이제 방식. 그러니까 큐비트는 현재 1과 0이라는 그 단어로서 기존에 이제 컴퓨터는 모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양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비트라는 방식을 어떻게 그 현재 단위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어떤 기술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단일 원자 전자 스핀 방식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산화 마그네슘 절연막 위에 그러니까 은기판 위에다가 큐비트라는 것을 이렇게 티타늄 원자로 만드는 큐비트를 여러 개 띄워놓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성 탐침을 가지고 현재 이 큐비트를 하나씩 이 스핀을 조종하는 논리가 현재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핀을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전자기록에서 이 스핀의 방향성을 아래냐? 위냐를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고 하나가 지정이 되면은 옆에 자극을 받아서 스핀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스핀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에 따라서 현재 0과 1 이게 이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 단위보다 더 미세의 어떤 그 쿼크 이게 최고의 어떤 그 현재 부분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혁명적인 방법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잠시 원자와 양자 이해를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의 원자입니다. 분자에도 구성원자,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죠.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입니다. 원자핵 안에가 여러 개 물질이 있는데 양성자냐 중성자냐 따라서 나뉘는데 바로 여기에 마지막에 어떤 그 원자 단위가 쿼크란 단위인데 쿼크란 단위가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졌습니다. 스핀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스핀이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쌍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스핀이 위쪽이 가리키면은 반드시 다른 쪽은 아래로 가리키는 건데 이게 서로 양자가 얽혀있는 현상인데 이걸 수억만 년 떨어져서도 자동적으로 이게 반대로 가는 작용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현재 응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스핀이 위냐 아래냐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부분들 그래서 양쪽에다가 어떤 그런 걸 설치하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전송이 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양자의 성질을 찍어봤더니 이건 논문에 나온 겁니다. 태극 문양이 딱 떠올라 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과학자들이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극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현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양자 어떤 그 속성을 연구하고 이용을 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0과 1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저장했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양자로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양자라는 것은 그 현재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 지금의 컴퓨터와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게임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양자 암호 보완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인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빛이라는 게 파동의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이걸 파동을 관찰하려고 측정 장치를 이렇게 아래쪽에 제시를 하고 관찰하게 되면은 입자의 성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개입이 되면은 순간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보안을 누군가 침입해서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성질이 변하는 암호가 변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태동이 됐던 것이 양자 암호 통신의 원리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 해킹하려면은 암호가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해킹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의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용화 가장 빠른 부분들은 양자 암호 통신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부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신 분야에 암호 통신, 보안 쪽 이쪽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상용화를 주도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에 PC 단말기가 있죠. 그게 결국은 뭐냐? 양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현재 양자에 대한 암호 통신의 키, 이걸 양자를 암호 통신이기 때문에 요거를 키를 분배하는 거, 양자를 검출하는 거. 그다음에 양자의 난수를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속을 만들어서 요거를 보안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완벽한 어떤 통신 보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양자에 관련된 기술 관련된 센서 칩이나 이쪽에 관련된 업체에
우리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만드는 부분이 최고의 기술의 압축이고 단말기의 부품을 제공한 업체가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산업이 이제 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품을 만든 업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미미할지라도 이게 시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궁금하다. 잠시 후에 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플랫폼 상용화 오늘 이슈 포커스로 만나봤습니다. 티타늄도 저희가 주제를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 양자 컴퓨터에서도 다시 한번 좀 보게 돼가지고 역시 산업은 이렇게 다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양자는 빛의 원자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형태고 지금보다 더 첨단 산업으로 발전된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번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개화가 된다면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해 볼 거고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100% 넘게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봤고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종목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7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하나 마이크론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후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얼마나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상당히 이쪽에 대한 수혜주가 있는데 반도체가 현재 첨단화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전공정보다 후공정 어떻게 포장을 한다는 해서 성능이 달라진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웨이퍼 기판 이외에 반도체를 새기는 부분들이 전공정에 해당이 되고 다 현재 웨이퍼 기판을 다 쪼갰으면 현재 이거를 현재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서 실제로 조립을 하는 과정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각종 검사를 해야 되죠. 먼저 자르는 과정. 잘라서 현재 웨이퍼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존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 패키징 어떤 테스트 이거를 턴키로 도구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면은 딱 이 하나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바로 이런 그 전체적으로 턴키 도구 풀 턴키 도급의 OS 오사트에 대한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위주의 납품이 있는데 서서히 현재 2~3년 전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납품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독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현재 최근에 언급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언급을 하고 나서 현재 주가가 좀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제일 먼저 강하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조정으로 한 달간 조정이 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저점과 저점의 주기가 3개월 만에 터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점과 새로운 어떤 상승이 주기가 약 2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좀 더 이제 빨라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평선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평선이 수렴이 됐다가 60일선 이렇게 좀 있고요. 20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됐다가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의 가속 구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돌파되면 새로운 2차 매수 시점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이 수율은 후공정 과정에서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극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였던 양자 컴퓨터의 플랫폼 상용화, 이 주제와 관련된 수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싹이라는 종목. 한싹이요. 예. 지난주에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소식 나오면서 함께 같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예. 오늘 양자 컴퓨터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자, 한싹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낯설은 부분이 있는데 보안 솔루션에 관련돼서 다양한 기술을 이렇게 보다시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클라우드 제품에 약간 특화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어떤 망 중에서 망간 자료 전송, 패스워드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인데 망간 자료 전송에 거의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자 쪽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 쪽도 있죠. 그다음에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넘어가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연구 쪽하고 AI를 이용한 융복합 연구센터를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신 보안 쪽이 양자 암호 통신으로 결합이 되면은 이런 시장들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싹이라는 종목 이 부분들이 보안의 시장에 새로운 어떤 광자로 현재 양자 암호 통신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싹이라는 종목을 이제 동메달로 뭐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책 연구 과제도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최고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국책 과제를 수행했느냐 아니냐는 국가가 이미 검증이 1차적으로 한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한싹이라는 종목은 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차트가 뭐 현재 약간 보기는 좀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별 볼일 없습니다. 근데 시총이 일단 1,300억 정도 가벼운 부분이 있고 한번 신규 상상 차익 뒤에 반등했다가 눌림목 정도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이 되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한싹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승 양 가능성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지정이 좀 됐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한싹 만나봤습니다. 클라우드와 양자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동메달 3위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예, 종목명은 코위버입니다. 코위버요. 예. 양자 컴퓨터 당연히 관련주일 거고 지난주에는 신개념 양자 컴퓨터 가시화됐다라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 소식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코이버는 광전송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재 유선 장비, 무선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거의 웬만한 어떤 모든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유선 네트워크 구성도는 전송 장비가 있고 또 교환 장비가 있고 또 가입자에서 현재 뭐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가입자망 장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주로 현재 전송 장비 기본적으로 전송 장비가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뭐 다 소개하기에는 어렵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유선 광전송 장비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암호, 특히 양자 암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예전에는 전송, 현재 장비를 내장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개발한 부분들은 별도의 전상 장비 어떤 교체 없이 이런 그 암호 장비만, 현재 양자 암호 장비만 탈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코이버가 광성 종송 장비에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장은 현재 양자 암호 통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코이버란 종목에 대해서 잠깐 코이버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코이버는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급등락이 반복이 좀 되고 있죠. 이제 그만큼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약간 지저분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와지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약간 매집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들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선에서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 종목 코이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1위 금메달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요. 3월에 스펙 합병을 하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VPN 쪽에서는 암호화 통신 1위 기업이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자, 이 업체의 부분들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양자 암호 통신이 기술 접목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 VPN을 전문을 합니다. VPN을 전문, VP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상사설망이라는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전용회선이 있고 공용회선이 있는데, 대부분 공용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회선처럼 사용하려면은 가상망이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방어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사설망 VPN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현재 양쪽에 VPN 장비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회사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깔란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공용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은 단독망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가상 사설망. 그러면 가상사설망에 대한 부분에 보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방어막을, 방화벽을 치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업체는 가상사설망에 대한 42%, 그 다음 방화벽에 대한 28%의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현재 망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단체 아파트 단지에도 최대 내에도 설치하고 다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법제화 부분에 대한 수혜주도 떠올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망으로 계속해서 분할해서 설치하는 어떤 수혜주의 가능성들이 약간 열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퀀텀 현재 양자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VPN을 개발을 했습니다. 단말기라는 게 들을에다가 여기에 가상사설명 장치를 다는 어떤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가 현재 삼각수렴령 한번 크게 상승과 조정을 했다가 급등했다가 절반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는 국면이 한 번은 나와줄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한 1,400 정도이기 때문에 5G가 부상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은 기술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게 상용화가 조금씩 진척이 되면은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참여를 하고 현재 광통신 분야에
제품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쪽 관련주라고 하면 절대 안 올라가고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엑스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 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만나봤습니다. 일단 VPN 쪽에서 당연히 지금 1위 기업이고요. 퀀텀 VPN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점까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내용으로 양자 컴퓨터의 플랫폼 상용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곡물주, 음식료 관련주들 순환매 전략 취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 LS전선 아시아 꼽아주셨는데요. 해저 케이블 사업 소식도 함께 나왔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 종일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